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흥국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.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.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.6% 좀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 하루였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애플을 포함한 이제 그 대형 기술주들의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결과가 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지금 애플과 관련해서는 지금 바클레이즈라는 이제 IB가 이제 그 투자 등급을 이제 기존의 이제 중립에서 이제 비중 축소로 좀 낮추면서 좀 영향을 그러니까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투자 등급의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까지 아이폰 이제 15 그러니까 아이폰 15의 어떤 판매 부진 그러니까 아이폰 수요가 현재도 지금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지만 이제 16 역시도 하드웨어상의 어떤 특별한 어떤 업그레이드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와 마찬가지로 이제 16 역시도 출시된다 하더라도 판매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. 그러니까 애플의 어떤 그 하드웨어 제품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수요 둔화로 인해서 투자 등급이 좀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중국이 좀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고 중국의 특히 이제 그 아이폰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반영된 결과인 것 같고요. 국채 금리도 이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 지난해 연말까지 보면 나스닥 중심으로 좀 계속적으로 랠리를 좀 펼쳐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레벨에 대한 부담, 그러니까 급등에 따른 어떤 그 차익 시점 매물이 상당 부분 좀 출회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러한 것을 저희가 뭐 급격한 좀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향후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조금 건전한 어떤 그런 조정 장세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국채 금리도 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올해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의 어떤 사이클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은 그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채 금리의 반등 폭 역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애플의 투자 등급 하향으로 다우존스는 강보 합세를 보였습니다만 S&P와 나스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이벤트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지난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제 국내 이제 12월달 수출 동향이 이제 우리 연휴 기간에 발표가 됐고요.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을 한 것 못지않게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쪽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그 수출이 좀 둔화됐던 주력 품목 중에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제 바이오 쪽의 어떤 수출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전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그 관련 주들의 어떤 강세가 좀 지속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미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시점 이제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미 경제 지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뭐 구인 공고를 비롯해서 이제 5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12월 고용 보고서까지 발표가 됩니다. 이제 그 추이를 좀 살펴보면 이제 그 전달에는 한 20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예상치로는 한 16만 8천 명 정도 증가는 되지만 증가폭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실업률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그 11월에는 3.7이었는데 이번에는 3.8로 이제 실업률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마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노동력 수요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노동력 공급은 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증가세는 이어지지만 증가폭은 줄어들고 아마 실업률은 소폭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아마 확인이 된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 지어서 이제 그 고용 시장의 둔화 자체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제 작년처럼
또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미 연준의 지금 이제 3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첫 개시될 것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의 좀 전망이 좀 강화되면서 좀 증시에는 좀 비교적 좀 아마 긍정적인 영향.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고용 지표가 인플레이션 둔화는 영향을 미치고 또 경착륙을 보기에는 좀 그 고용 지표가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의 어떤 그 위험선 선호 심리의 어떤 그 추세 자체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국내에서는 수출 증가율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